제가 오늘 방문할 곳은 서울에서 첫 번째로 오래된 식당에 가보려고 합니다. 종각 타워 뒤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조개사 방면으로 오시다 보면 멋진 농협 건물 앞에 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문설렁탕입니다. 1905년에 오픈해서 현재 117년째 영업 중인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집은 미슐랭에도 선정이 된 식당이고요. 생활의 달인, 맛있는 녀석들 등등 국내 맛집 프로그램에는 다 나온 맛집 중의 맛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찬은 석받치와 배추김치를 주시고요. 옆에 양념통이 있습니다. 소금, 고춧가루, 파, 후추 등등이 있어요. 이문설렁탕에 설렁탕이 나왔습니다. 117년 된 식당의 맛은 어떨까요? 참고로 이곳 이문설렁탕은 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MSG도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냥 오랫동안 우려낸 제대로 된 설렁탕 국물을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밥은 말아져 있고요. 국물 맛을 먼저 먹어봤는데요. 그 국물 맛은요. 진짜 그냥 고소한 맹물 맛. 맹물인데 고기를 넣고 끓여서 고소한 맛이 나는 맹물 맛이었어요. 간을 조금 해줬습니다. 파랑 소금을 넣어줬고요. 소금은 한 3스푼 정도는 넣어야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치는 확실히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게 잘 익은 김치였어요. 먼저 양지살이랑 한 입을 먹으면 고소하고 부드럽게 씹히는 게 진짜 맛있습니다. 고기가 상당히 많았고요. 이상하게 생긴 것은 비장이라고 합니다. 육향이 많이 나면서 식감이 촉촉한 게 순대 먹을 때 먹는 허파랑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고기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일반 썰렁탕집보다 훨씬 많은 고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썰렁탕이 팩으로도 나오고 워낙 많이 나와서 많이 먹어본 입장에서 생각되는 이문설렁탕의 느낌은요, 정말 기교를 부리지 않고 MSG도 안 뿌리고 재료 본연의 맛으로 먹는 담백하고 투박한 맛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 특별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117년이라는 그 전통,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이라는 타이틀의 그 상징성 때문인지 저는 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소금간도 하나 돼있지 않는 투박한 국밥이었는데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 느껴지는 서울에서 첫 번째로 오래된 맛집 이문설렁탕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